캐나다에서 메탄 유수 차단이 확대되면서 국제 뉴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충격입니다. 많은 캐나다인이 현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이는 두 플랫폼의 모 회사가 캐나다에서 뉴스 액세스를 차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. 이달 1일 메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캐나다에서 뉴스 제공을 종료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앤디 스톤 메타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이 변경 사항이 몇 주에 걸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번 조치는 온라인 뉴스법이라고도 알려진 이 법안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. 온라인 뉴스법은 지난 6월 왕실의 동의를 받았으며 약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 이 법안에 따르면 메타나 구글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은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링크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캐나다 뉴스 기업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. 이 비용을 피하기 위해 거대 기술 기업들은 캐나다에서 뉴스를 호스팅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캐나다인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캐나다의 뉴스 미디어 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. 상황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.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뉴스 차단이 캐나다 언론사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캐나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해외 뉴스 소스가 사라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.